윤석열, 레임덕이라고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언론도 심상치 않았는데 해당 내용 함께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언론이 윤석열의 말을 듣지 않고 윤핵관들도 윤석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중동 중 하나인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정부는 연금 개혁도 큰소리치다. 연금이 줄어들까 여론이 싸늘해지자 지난달 맹탕 개혁안을 내놓으며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했다. 반대의 여론에 부닥칠 때마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기 바쁘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간보기식 정치에 뿌리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잠깐 시청하시죠. 이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9시간제 던졌다가 아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아, 그럼 하지 말지 뭐. 그래가지고 적당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대혼란을 야기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만 최근에 예를 들면 의사정원 확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일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지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어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보는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재 조중동은 윤석열 정부를 매몰차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직전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현재 윤핵관들의 상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이는 윤핵관의 험지 출마 권고. 그러나 윤핵관 중 한 명인 장제원은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김기현은 침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태경은 윤핵관 해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현 상황을 본정청래는 윤핵관의 임기가 너무 짧았다며 윤핵관의 고초가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KBS 박민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군사 쿠데타를 비유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마 윤석열의 마지막 발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레임덕을 당당히 말할 정도면 윤석열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12월 빅 이벤트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팩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